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렘넌트는 237 GU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의 건 이상 질장이 너의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망대의 기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神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这天国的福音要传遍天下，对万民做见证，然后末期才来到。 237 성교회 헌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37 宣教献身礼拜的神，我们将赞美荣耀归于你。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呼召我们为救活237五千族群的教会证人，感谢神。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让我们借着圣三位体神及宝座的能力，直到地极成为证人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奉耶稣基督之名祷告。 아멘. 다 함께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第23首赞美。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一起来告白使徒信经。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第370首赞美。
예배를 위해 이동명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요청 리동명 장로님 리바 대도. 70억이 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在超过70亿的世人之中拣选了我们，让我们知晓了福音的奥秘。今天呼召我们来到这蒙福礼拜位子上的阿爸父神呢，我们感谢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无罪的耶稣为了我们死且复活，引导我们到永远的生命之路，让我们不照着肉体生活，而因着灵而活。赐给我们主日的神，我们感谢你。 주일은 특별히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축복하신 날이오니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日是特别祝福我们能够为了那成为我们主人的基督而活的日子，愿今天一天成为唯独为了基督而活的日子吧。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不仅是礼拜的时候，祷告的时候，就算教会中发生任何事情，也让我们只照着成为我们主人的基督之旨意而活。请主保守我们的心怀意念。 우리의 성전 건축이 우상 문화와 종교에 빠져 죽어가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시스템을 갖춘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愿我们教会所建筑的圣殿能够具备传福音的系统，去救活现在偶像文化宗教之中而逐渐死去的二三七国家五千族群，让我们教会成为真教会的典范吧。 삶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서밋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갖춘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让我们建造的圣殿能够救活那些因未能找到生活的真意以及方向而彷徨的后代们，养育他们为顶峰。愿我们建造的圣殿能具备这一系统吧。 고통의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며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영육간에 치유하는 참된 치유 시스템을 갖춘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不知痛苦的理由彷徨死去的病人们，愿我们所建造的圣殿能够具备在属灵属肉上治愈他们的真正治愈系统。 불신자들이 와서 참된 쉼을 얻고 다시 오고 싶은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愿我们所建造的圣殿成为能够让不信者们过来得到真安息，来了还想来的圣殿吧。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通过今天礼拜时间献上的一切赞美、祷告、奉献，愿成为唯独叫神喜悦的真感谢、真告白。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通过今天礼拜赐下的神的话语，愿掉落在我们的心田里，结出30倍、60倍、100倍的果子。请主让我们的心能够变得如同好土一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见证神话语的牧师，请用唯独圣灵充满来替代他，请用无力充满来加添他。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의 각 부분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赞美神的诗班，服侍礼拜的各个部门的所有圣徒之上，愿他们被神所赐的力量与喜乐充满吧。 어떤 강한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再强的势力都不能断绝我们与神的爱，奉为了赐我们这神的爱在十字架上受难复活，成为出手果子的基督耶稣之名祷告，阿门。
이번 주간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本周要成就的神的永远的话语是罗马书八章三十一节到三十九节，我们一同来读。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렘넌트 찬양 후에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렘넌트 시반线上赞美之后，传道堂会长柳光中牧师将以赐给传道门徒的圣三位体神的爱为题见证话语。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今天圣经的经文是圣经整个里头非常重的内容.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有一位学者这样来表达.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다. 罗马书就如同钻石一般. 다이아몬드야 아마 제일 뾰족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可能钻石当中最尖锐的那部分最为重要吧.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那个钻石之中最重要的部分就是罗马书八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它是这么来表达的.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赐给传道门徒的神的爱. 그게 오늘 8장 31절 39절입니다. 这个就是今天8章31到39节的内容.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既然如此，我们得带着非常重要的眼目来看今天的内容.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봤으니까요. 许多的神学家他们异口同声地说这是罗马书当中最重要的内容.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我们既然已经得救了，我们身上还剩余的部分非常的重要.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먼저 아는 겁니다. 我们信心最重要的部分首先是知晓知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건 아니잖아요. 所谓信心不是无条件的相信. 뭘 아셔야 되는 거 하니까. 我们得知道什么呢?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이런 망대를 설명하셨을까요? 神因为什么在不断的说明这重要的望楼呢? 왜 파수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为什么称我们为守望者呢?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여정을 설명하셨을까요? 为什么耶稣讲述了这个旅程呢? 그리고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설명하셨습니다. 并且在各处说明了非常重要的里程碑呢? 예, 저는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렇게 나온 겁니다. 我拿着这些在不断的祷告之中出来的七个望楼、七个旅程、七个里程碑。 뭐 여러분은 더 많은 걸 볼 수도 있겠죠. 可能各位你们会看见比我更多的内容. 굳이 그 싫으면 여러분들은 이대로 그냥 은양만 자고 가면 돼요. 如果你不喜欢这些用语的话，你就干脆持定住时间线上走就行了。为什么这么来解释呢? 하나님은 괜히 제자들이 모르듯 불러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 불러서 설명을 한 거예요. 门徒们听都听不懂，但是神为什么偏偏把他们叫过来，给他们说明这些内容呢? 이걸 여러분이 아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믿음과 응답이 시작됩니다. 各位，自从你们能够知道那个瞬间起，就会过来正确的信心及应允。 전 교인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因此，我们教会全体的信徒，我们要蒙受这个应允。 40일 동안이나 왜 불러서 설명했어요? 为什么40天之久把他们叫过来跟他们说明了? 말하자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한 거예요. 简单来讲，就是直到他们听懂为止，不断的跟他们说明了。 왜 그럴까요? 为何呢? 재앙의 시작과 그걸 막는 길입니다. 是灾殃的开始，以及阻挡那灾殃的道路。 재앙의 시작이 언제 일어났죠? 灾殃的开始是何时兴起来的呢?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章4到5节当中，让人完全离开了神。 물론 핑계를 사단에게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떠난 겁니다. 不能老是找撒旦的借口，可是当时分明是受了撒旦的诱惑而离开。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撒旦现在也在阻止各位，不让你们相信神。 그래서 첫 번째 건드린 게 가정입니다. 건드려요. 所以第一个他来触碰的就是这样的家庭。 그러면서 홍수 내린 거는 앞이 이유됩니다. 네피림이 된 겁니다. 向下洪水是因为之前已经有了拿非利。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以为是离开了神而已，不仅如此，是完全被撒旦抓住了。 확실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这是千真万确的，直到现在也是如此。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就像巴别塔一样，最终完全倒下。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这个就是灾殃的开始。 그래, 이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因为要阻挡这灾殃，所以神赐下了我们望楼里程里程碑的应允。 그래, 예수님 막 감람산에 쉽게 말하면 조용히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因此，耶稣把门徒们叫到橄榄山上，安静的跟他们讲这些。저는 이거 알아듣고부터 기도 끝난 겁니다.
아, 내 기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我自从听懂了这个之后呢，我就觉得祷告结束了。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好，直到现在为止，我祷告错了。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我就正确来祷告，我就正确开始了明白这个耶稣的话语。 기도 어떻게 할 거야니까. 하나님 나라 입맛으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门徒们问该怎么祷告？耶稣说了要先求神的意。그럼이방인들이하는거야那些是外邦人所求的。그는이방인들이하는거야是没有父母的孤儿所求的。그는하나님의자녀야但你是神的儿女。분명히예수님그러고는 감람산에 불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망대 여정 이정표로 완벽하게 설명한 거예요. 然后把他们叫到橄榄山上，这惊人的神的奥秘，网楼旅程里程碑，跟他完美的讲述了。 이걸 막는 겁니다. 也就是说要阻挡这个。 이게 기도구나. 然后我领悟了啊，原来这是祷告啊。 그 정도가 아닙니다. 不仅如此。 이 재앙은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흑암이 죽지 않으니까요. 连续下去的，因为灾这个黑暗不会死去。 이 연속되는 겁니다. 是连续性的. 사람들은 얼마만큼 어리석는가 하니까요.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人们多么愚拙呢，用自己的手造了神像，然后在那边跪拜. 그게 어째서 하나님입니까? 这个怎么能够成为是神呢? 저 절간 같은 데 가면요, 크다하게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去寺庙那边看，他们有巨大的偶像，然后在那边跪拜. 뭐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게 잘합니다. 正确来讲，这不是精神病吗？你自己手造的，在那边跪拜。也就是说，这灾殃是连续持续的。 하나님 말씀에만이지 딴 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책임 겁니다. 只有神的话语才揭露这些，其他地方没有。 일본 땅에 막 곳곳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日本大地在各个地方造了惊人的偶像。 국민들은 완전히 그게 엎드리게 만들고 다 살아옵니다. 让国民们完全在那边跪拜。 재앙의 연속. 说灾殃是持续性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不仅如此，没有结束. 우리 한국을 정복했을 때 한국 사람에게까지 시킨 거예요. 日本征服我们韩国的时候，让韩国人也来跪拜他们的偶像. 누가 시키겠습니까? 谁来? 사단이. 谁来唆使的呢? 是撒旦. 왜 시킨지도 몰라. 人们不知道为什么让他们被跪拜. 그 정도 끝난 게 아니요. 到这样还没有结束. 교회 압력는 겁니다. 并且他们命令教会. 드디어. 给他们加力. 교회를 보고 신사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向教会施压，让教会去敬拜拜这个神社。 이 목사들이 겁먹은 거예요. 结果牧师们就害怕了. 겁먹고는 홍택기라고 하는 사람이 총회장 때 통과시킨 거예요. 当时洪泰基这位牧师是总会长啊，他就通过了这项决议。 통과시킬 때 홍택기란 총회장이 통과를 시키고 부산에 있었던 뭐 삼성, 훈성 재단인 그 학교에 김길창 목사라고 있어. 그 사람이 사람들 인도해서 우상의 절하러 갔단 말이에요. 当年呢是洪泰基总会长通过了这个决议，但在釜山有三星，还有一些其他的这个叫金吉昌的牧师，他带着所有的人去拜了这个神社。 그러니까 이제 손영원 목사님 뭐 유명한 우리 이런 목사들이 반대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래요. 所以这个松阳元牧师还有其他牧师，他们都起来反对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의 절을 할 수 있냐? 我们怎么能够去下拜呢？向着偶像。 사람들 모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앙의 연속이에요. 那些人不知道这今日的灾殃它是持续不断的。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잡아 가다 보는 거예요. 所以朱基彻牧师被关到了这个监狱里面。 잡아 가두니까 뭐 많이 괴롭혔겠죠. 关到监狱里面去，拼命的折磨他。结果他就死在了监狱里头。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벌어진 겁니다. 就是我们国家发生了这样的情况。 무시무시하죠. 真的是很令人。 왜 그런지도 몰라. 可是人们不知道原因在何处。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 也不知道错在哪里。 사단이 주인이니까 알 수가 없어. 因为撒旦是他们的主人，他们无从知晓。 놀랍게도 모든 나라들이 서면 다 이렇게 했어요. 更惊人的是，所有的国家都是这样。到底是谁来教唆的呢？ 아니 어느 왕이 시켰을까요? 是哪个王子来教唆的呢？ 몰라, 그냥 아는 거요. 不知道，所有的人都这么在做。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겁니다. 尼布甲尼撒王造了金像，让人们来跪拜。 왜요? 그냥 하라는 거요. 到底为什么？ 아, 你们就拜就行了。 이런 식입니다. 就是这样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강요하는 거 250년 동안. 罗马征服了世界，在各处造了罗马的神庙。然后施压让人们去拜，为什么？他们就说让你们去拜。他们也不知道为什么要这么做。이렇게 인간은 영적으로는 전능하가 되어버린 겁니다. 也就是说，人在树林上完全被这个引导了。 거의 바보 수준이요. 만들어 놓고 절하고. 水平自己造了自己。왜 하나님 말씀 하지 말아는지 몰라.
전 세계 밖으로 죽는데 지구의 사람 3분의 1이 그게 그러고 죽어가고 있거든 지금요. 돈이 어디서 나니? 돈 없어. 그런데 뭐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지어 놓고. 他们哪有钱呢？但是不知道从哪里搞到的钱，建了惊人的偶像。 재앙연속. 재앙연속. 이거 막는 게 복음인데 방법은 이거예요. 能够阻挡这个的就是福音方法，就是上面方框。 파수꾼 이름을 세워서 망대를 지키게 되면. 树立你们为守望者，让我们来建立望楼。 어마어마한 걸 준 거죠. 给了我们惊人的。 그리고 이 재앙이 전달된다니까요. 이 재앙 还会 不断的 传播出去. 이게 종교입니다. 这个就是 宗教. 이게 유대교입니다. 这就是 犹太教.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这不是 일반의 문제. 유대교 이 기독교라니까 유대기독 유대교. 지금 犹太教 里头就是 기독교嘛. 然后说 犹太 기독교 有人 这么 称呼. 유대교는 뭘 몰랐냐? 원죄가 뭔지도 몰라. 犹太教他们不知道什么，他们不知道什么是原罪。 자범죄가 뭔지도 몰라. 也不知道什么是自犯罪。 조상이 우상 숭배면 후대에게 어떤 문제 난지도 몰라. 也不知道祖先拜偶像会有什么样的问题。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행동해서 지키는 것만 알아요. 他们一无所知，他们只知道肉体上去不断的去恪守。 심지어 어떻게 나왔냐면요,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甚至他们公然叫嚣什么，只有你守了所有的律法才能够得救。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所以不需要基督。 심지어 초대교회는 공격에 들어와서 뭐라 하느냐?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유대인의 할례 받고 지켜야 구원받아. 심지어 초대교회里头有了这个攻击起来的时候是什么呢？信耶稣人说，信耶稣也得接受犹太教的割礼才能够得救。 이 저주가 후대에게 전달돼요. 也就是说，这个诅咒原封不动流传给了后代。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各位，你们得知道这个来祷告。 왜 그러는지 성경에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왜什么这样呢？就圣经里头在强调。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재앙 속에 빠지고 있어요. 可是我们睁眼一看，全部都陷在了灾殃之中。 그리고 왜 로마입니까? 并且为什么非得是罗马呀？ 이거 알아들은 사람 응답 받았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 세계에다가 재앙을 확산시키는 거다. 就是让灾殃扩散到了全世界。 거기에 빛을 비춰주라. 要在那里发光。 거기에 재앙을 막으라. 要在那里阻挡灾殃。 무엇 때문에? 是因为什么呀？ 237 나라 중에서 5천 종족이냐? 为什么是237国家当中5000族群呢？이 속으로 전도자들을 보냈거든요. 要把传道者差遣到那个当中。 특히 5천 종족은 완전 재앙의 최악 상태라 지금. 特别是5000族群完全是灾殃的最恶劣的状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现在也是一样。 우리가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바누아토 이란 중요한 나라인데 그 나라만 해도 우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전부 죽을 병 걸려요.我们现在要进入五千族群当中，有瓦努阿图这样非常重要的国家，他们有过来韩国的人吗？他们当中那些非常重要的人，没有一个不生病的。 이거 진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所以我们真的得好好来思考。 지금 제일 급한 게 의료진인데 그렇다고 해서가 병원을 지을 수도 없고요.现在最急迫的就是医疗团队，但是我们也没有办法说。병원을 지으려면 병원이 쉽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能行吗？你得有设施，你得有这样的医生才行。근데 지금 그분들은 싹 다 병 걸려 있어. 但是那些重要的人士，他们现在都得病了。 그래도 그 바누아투가 섬나라는 좀 발전됐다니까요. 더 어두운 데는 가면 더 심해. 瓦努阿图在是岛国当中还算比较发达的，如果去更落后的国家，更加的黑暗。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암을 두려워하잖아요. 他们不惧怕癌症。 왜냐? 어차피 죽으니까. 为什么？反正他们会早死。 그럼 한때 지금은 이제 약 나오지. 옛날에 에이즈 돌았잖아요. 에이즈 두려워하지 않아요. 现在好多了。以前这艾滋病非常的猖獗。 에이즈 걸리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날짜가 똑같아. 他们不害怕，因为反正无论是得艾滋还是早死，怎么样是一样的。 40세를 못 넘기라. 所以他们都活不过40岁。 극한 얘기는 35세 평균 다 죽어버려. 更严重的地方呢，可能平均35岁吧寿命。 그래 죽으면 괜찮지만은 이 재앙이 후대에게로 막 끊임없이 전달돼서 역사를.
如果就这么去世了就算了但是这样的灾殃会连绵不绝地传递给后代자 여기다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能够在这里点亮的只有这样的光啊 얼마나 중요합니까所以不知道多么的重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因此我们看今天的经文.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即使这样还有什么说的呢? 이 말입니다. 神若帮助我们，谁能抵挡我们呢?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언약을 잡았다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各位，你们真的持定住了这个约的话，谁能够来抵挡你们呢？你们有什么不能做的吗？ 오늘 설명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주셨는데 이 일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神既不爱惜自己的儿子为我们众人舍了。 본문에 그 나왔어요. 他还爱惜什么呢?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겠냐? 今天经文里头说，谁能控告神所拣选的人呢？ 이거 하려고 부르는 사람들을 막아서 누가 대적하겠냐? 因为要做这样的事情，神呼召了这样的人，那么谁能够阻挡他们呢？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用基督耶稣已经死了，而且从死里复活，现今在神的右边也替我们祈求。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 나왔어요. 然后今天25节里头出来这样的内容。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说35节，谁能叫我们与基督爱相随呢？ 환난이 끊겠습니까? 难道是患难吗？ 오늘 나왔잖아요. 공고함이 끊겠냐? 是困苦吗？ 박해가 끊을 수 있겠냐? 是逼迫吗？ 기근이 막을 수 있겠냐? 是饥饿吗？ 적신이 막을 수 있겠냐? 是赤身露体吗？ 위험이나 칼이 막을 수 있겠냐? 是威胁吗？ 是当剑吗？ 오늘 이게 나온 거예요. 今天经文里头原原本本出来了。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因为我深信 사망과 생명 천사들도 막을 수 없으리라. 无论是死是生是天使 권세자도 막을 수 없으리라. 오늘 38절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38절里头是有能的是现在的事是将来的事都不能阻挡。 39절 마지막 절은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最后说是高处的是低处的是别的受造之物都不能叫我们与神的爱隔绝这爱是在我们的主基督里 이렇게 나온 겁니다. 就是这么出现来的。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본 성경입니다. 因此宗教改革家他们所见的圣经。他们里头说什么呢？ 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因着这左边的世界创世三章世界，所有的人类都灭亡。 노예 아들은 노예가 되듯이 태어나면 그 아들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就像奴隶的儿子还是奴隶一样，一出生就继续在这灭亡之中。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没有可以让我们得救的条件。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게 돼요. 因为人绝对没有活路，所以神将基督差遣给我们。이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这个能力无人能够抵挡。 그래서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 합니다. 因此这个称为不可抗力性的恩惠。啊，就是这么写的。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然后最后是什么呢? 이 구원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得救的并且做这事的人无人能够阻挡。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랬어요. 所以我们韩国里头说这是圣徒的终极性的救恩。 신학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들 아실 겁니다. 궁극적 구원 이 말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아, 신학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那么各位，你们持定主神的约祷告的时候，现在正在发生什么事呢？ 믿으셔야 돼요. 各位，你们得知道并且相信。 지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现在在发生什么样的事情呢？ 지금 중요한 일 다섯 개 나오고 있습니다. 现在正在发生重要的五个事情。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神的国度正在成就，就是现在这一刻。 그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은혜 잡고 있는데.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 주위의 사자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여러분이 역사하는 모든 곳에 흑암은 결박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현실적 약속이고요. 지금 也就是说这重要的事是已经应许了我们就是现在这一刻 여러분은 지금 가지도 않고 응답받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237의 빛 시공간 초월하여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各位你们未去之前已经有了应允过来因为你们向着237星去发光会超越时空过来正的应允 저는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 영적인 전능하로 보는데요. 영적 전능하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我呢看着许多埃及人、以色列人，他们真的是属灵上的低能儿。 도대체 어떻게 렘넌트 한두 명 가지고 세계를 뒤집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怎么靠着一两个 remnant 就完全推翻了世界呢？真的无从理解。 초대교회 말이요, 저 아무 힘도 없는 데를 모여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지금 초대教会那些人毫无力量，他们聚在一起，他们就是带着这么的眼睛来看的。 바울이 세계복음을 저 미친 거 저게 말이야, 저게 배신자 저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봤다니까요. 지금 保罗说要做世界福音化，犹太人心想啊，这个叛徒啊，他疯了吧。 전능아들이요, 전능아. 他们都是低能儿。 이 영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거래. 也就属灵的智 도저히 모르는 거죠. 属灵的 智商 非常的低， 无从理解。 로마도 말 250년 동안에 주라는 단어를 쓴다고 로마가 비판한 거요. 로마也不知道. 이유는 간단해요. 他们为什么逼迫初代教会？因为他们250年之久用了这个主这个词儿，所以逼迫他们。 그 헬라어 큐리오스라면 주 이 말은 황제에게 쓰는 건데 왜 너희들이 쓰냐 이거요. 这个 希腊语 curious 这个词儿只能用于皇帝。为什么你们说主啊主啊？ 유대인이 비방해는 그리스도라면 쓰지 마라. 유대인 비방理由是你们不用不要使用基督.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因为这是撒旦最害怕的。 로마는 250년이면 짧은 해 아닙니다. 주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250년这个岁月并不短啊。 로마说你们不能用主这个词儿。 250년 짓밟았는데 로마는 복음 앞에 잡혔어요. 250年之久，他们一直践踏了初代教会，但是最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罗马在福音面前举了白旗，他们真的无从理解，无法理解。 오늘 여러분이 언약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냐 말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산업에 분명한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도 못 누리는 사람 편하지요. 편합니다. 말을 해도 계속 육신적인 얘기 응답 안 되는 얘기 계속합니다. 一看就知道他们总是讲那些肉体的话，总是讲那些蒙到应允的话。 그러면 이 답이 없다 보니까 렘들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무 한 말 못하고 불신자 따라다닙니다. 因为没有这个答案， remnant 也不知道怎么祷告，所以他们什么都说不出口，只能跟随这样的不信者。然后消不注意，他们就会过三重生活。 학교 간 표정, 교회 온 표정, 집에 간 표정이 다 달라. 他们去学校的表情、来教会的表情、回家的表情都不一样。 그리고 애들이 말이죠, 이 표정 관리를 해야 돼. 所以孩子们他们得学会这个扑克脸。 교회 와서는 막 믿는 척 해야 되고, 학교 와서 적당하게 노는 척 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거든. 他们来教会得假装自己信心很好，然后去学校假装自己这个跟朋友们相处很好，很会玩。回家就要假装自己不会玩。你说他们该怎么办？ 그대로 조금 딱 놔두면 이 맛을 못 보고 세상 나가야 돼. 如果放着他们不管的话，他们不知道这个虚荣的味道。他们去了世界，那会怎么办呢？ 이 맛을 못 보는 그때부터는 이제 센 고생이 들어서는 겁니다. 他们从来没有尝过这个味道，去了世界，从那个时候就开始吃苦头了。 이 답이 없으니까 또 지 같은 거 하나 만나. 아무도. 没有答案，然后遇到跟他一模一样的一个人。 결혼해보니 미치겠거든. 然后结婚了，快疯了。 안 맞아. 啊，一点都合不来。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막 미칠 지경이야.
这个没办法，只是凑合过日子，就是疯了。那该怎么办好呢？참든지뭐판을든해둘중하나인데어떡하겠어要不就忍着，要不就离了。그밖에나가보니까무시무시한거야이게然后去外头一看，哎呀，外面的世界太大了，自己一无所成。야 지금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这就是当今基督徒的模样。당장 바꿔야 돼요.所以我们得当场来改变，立马。 이 기도 속을 들어가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책 왜 들고 다니며 교회는 왜 옵니까?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만 싹 빼버려.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40일 동안 애틋하게 가르친 거 빼버려. 예수 40天持久非常交心的教导内容全部都去掉.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딱 알고 있어. 所以只知道属灵的. 영적인 거 싹 빼버려. 把属灵的全部都删掉. 우리 몸을 말 같으면 영혼은 빼버린 거죠. 也就是说只留着我们空空的一个身体，把我们的灵魂都夺走. 우리 말 같으면 성형수술을 하는데 정신은 빼내본 거래. 아, 用我们话来讲，就做了这样非常好的整容手术，但把你的精神给夺走了. 뭐 AI 기계입니까? 뭐. 难道你是 AI 这样的机器人吗？ 제발 찾아내야 돼요. 真的拜托各位，你们要找出来。 그래서. 因此. 시작을 정확하게 해라. 要正确的开始。 지금부터요. 从现在起。 237 나라 살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这是我们救国二三七国家的献身礼拜. 시작을 정확하게 하세요. 我们的开始得正确来做. 여러분 이미 알 겁니다. 各位你们已经知道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어떻게 시작했지요? 这个使徒行传13、16、19章是怎么开始的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16장에 뭐죠? 16장是什么呢? 낙심하거나 슬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을 찾아냈어요.他没有灰心，没有折腾，没有去这样的放弃，而是找到了转折点。19章是什么? 마가 다르베인의 역사 그대로 들어있어요.马可加楼房里头兴起了一个 혼돈的体验吗? 날마다 이렇게 시작해요.所以各位，你们的人是要每天这样来开始。그다음 뭐죠?接下来是什么呢? 또 13장, 16장, 19장 속에 뭐 나오죠? 13, 16장里面又出来了什么呢? 치유가 나옵니다. 出来了治愈. 의사 누가가 본 치유입니다. 是医生路加所见到的医治治愈. 네.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은 어렸을 때 영육관에 굉장한 사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치유입니다. 所以我们有福音的医生们在熟龄熟肉上 带着非常大的使命，就是治愈. 17장, 18장, 19장 뭐죠? 然后 17, 18, 19章是什么呢? 뭡니까? 是什么呀? 회당입니다. 회당. 이렇게 시작했어요. 就这样开始的. 이게 시작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也就是说非常正确的做了开始. 자, 그리고 237 나라 살리도록 여러분은 미션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为了救活237国家，各位，你们的使命也得准确的来制定。 미션이 뭡니까? 什么是使命啊? 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확실한 미션을 가지라. 这个七望楼、七旅程、七旅程班要确实的指定为你们的使命。 확신 가져야 됩니다. 并且要带着确信。 그때부터 체험이 옵니다. 从那个时候起会过来体验. 어떤 체험이 옵니까? 会过来怎样的体验? 답이 보입니다. 会看到答案. 그럼 답이 보여야 응답이 옵니다. 因为只有看到答案才会过来应允. 이제 다른 사람 전달하는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那么就会出来能够传递给别人的解答. 자, 세 번째입니다. 第三点. 응답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我们得正确的看待这个应允.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업과 직업과 학업이 응답이 보이는 삼집중 시작이에요. 各位，你们什么都不用担心，你们的学业事业当中一定要看到这样的部分，要有三集中。 놓치지 마세요. 各位不要错失。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산업에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各位，你们的学业职业，你们的产业当中人们会蜂拥而至。 3세팅입니다. 三装备。 이거 정확해야 돼요. 这个部分得必须准确才行。 세상에 나가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你们走到世上的话，有这样的问题、矛盾、危机在等着你们。 그거 누리는 게 삼응답입니다. 能够享受这个的就是三应允。 이거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我们拿着这个而出去。 계속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就是不断的这三个。 237 살리는 답을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복음 전하라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로마 같은 있는 강도 그냥 놔두면 빚을 안 빚으면 흑암들이 일어나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不然像罗马这样的强国，如果放任不管，不去翻光的话，那么黑暗起来会攻击我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침략받은 역사를 쳐다보면요, 전부 강대국들의 싸움에 우리나라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我们国家从来没有去侵略过别的国家，但是看我们国家的这个被侵略的历史，全部都是强国他们之间有战争来利用我们国家的。 기도해야 됩니다. 我们得祷告。 이 흑암이 기도가 미친 짓 하면 무슨 일 날지 몰라요. 这黑暗让人发疯，做什么疯事的话，不知道会发生什么样的事情。 그렇죠. 북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所以真的得为了北朝鲜祷告。 기도해야 돼요. 各位真的得祷告。 북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기도해야 돼. 아, 有很多人 좋아하면 기도해야지. 아, 你得为他祷告. 既然喜欢他，你就为他祷告嘛. 다 사실 뭐든 우리 민족인데 흑암이 덮여든 기도해야 돼요. 其实都是同一个民族嘛，但是被黑暗遮盖了，所以真的得为他们祷告. 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부터 이제 다윗처럼 확실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所以各位，你们今天起开始祷告的时候，像大卫一样，要描绘确实的蓝图来祷告。 우리 교회 이제 뭐 지금 허가가 딱 떨어지고 이제 진행할 때는 전 교인들이 다 가지고 기도하세요. 等我们教会这个过来许可之后，我们开始施工的时候，全圣徒你们都来祷告。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要拿着什么来祷告呢？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有三个愿的教会。 이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셔야 돼요. 这个蓝图得非常确实的来描绘才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토일 시대에 있는 교회. 并且各位你们都知道的要有这个周五六日时代的教会。 실제 뭐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민족이 진짜로 왔을 경우 어디서 자야 되는지. 所以我们真的得祷告嘛。如果说现在真的有多民族来了我们家，为他们得在晚上在哪睡觉呢？ 지금 그 조만한 교회들은 그냥 가보니까 이 자는 데 해놨더라고. 원래 그건 불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어떻게 자야 되는지. 我有去一些比较小的教会，看他们就是说偷偷的安排了一些房间，可以让人晚上睡觉。其实这是非法的。但我们教会得怎么来做，让这些人能够睡觉呢？我们本部에서는 서울에 아예 지방소 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예 숙소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所以我在首尔那个部分祷告的时候呢，就是说由我们从地方到首尔去的那些学生们，为了他们能够舒服的住宿，我们准备这样的部分，对不对？ 왜냐,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렘들 올라와서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요. 一定会过来，因为呢，因为这个当中有神的计划。 Remnant 上去首尔之后， 그리고 편안하게 안심 놓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 데가 없어요. 他们能够非常平安的、得力的来学习生活的地方没有这些地方。 그러면 뭐 서울에 미션은 이게 좀 있고요. 这个首尔有弥修会吗？ 근데 거기 와서 신앙생 훈련받는 이 Remnant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그때 생긴단 말이에요. 在那边过信仰生活受训练的 remnant， 他们有了就是一生无法忘怀的所有的那样的部分，都是在那个弥修会时期形成的。 앞으로는 그냥 훈련 생기는 게 아니고 5천 종족으로 갈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现在不是以后呢，不是就这么训练，而是要训练那些能够进入到五千族群里的人。 본부에서 할 겁니다. 5천 종족의 사람을 부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这个本部会来进行的，会把五千族群的人叫过来训练他们。 그래, 실제 해야 됩니다. 我们得实际的来进行。 이걸 여러분의 기도 그림 속에 딱 둬야 돼요. 这个一定要放在各位的祷告蓝图之中。 다윗은 나라 살리는 1천망대와 세계 살리는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大卫为了救活国家的1000万王和为了救活世界的圣殿，一直在祷告了。 그런 이제 좀 숨길 것도 없고 비밀 없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앞에 보면은 지금 KT 건물 있잖아요. 그 누가 뭐 경쟁자도 가져가면 가져가는 건 한 뜻이고 내가 저 살아서 살아야죠. 所以呢，我们也没有什么隐藏的，也没有什么秘密。 이 건축하면 갈 데가 없어요. 那个前面的 KT 呢，如果有竞争者，他们会拿走。 빌려서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所以开工之后，我们立马没有地方可以去做。이 건축을 한 달 만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我们这个建设呢，也不是说一个月就结束，肯定会花几年嘛。 그럴 바에야
딴 데 가서 또 돈 드리고 장수도 못 참고 할 뻔야. 이게 살아. 所以呢我说你去找其他地方也找不到还得花更多的钱干脆就把KT那个楼给买下来 그럼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지으라 이거 성전 거들어요. 那这边怎么办？这边就照常开工嘛，要建圣殿嘛。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짓고 저기는 완전히 사서 우리가 쓰다가 세 가지 뜰 만들어라. 所以呢我们在这边完成了建圣殿，然后那边KT的楼我们用了之后呢，完全改造成三个院。 아니면 저걸 성전을 쓰고 이걸 세 가지 뜰을 만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要不然干脆那个做圣殿，然后这边建三个院，反正我们总是在讨论这些问题呢。 저는 좀 마음이 조금 약해지가지고 약한 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견들이 헌금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我的心呢太软了，其实不是太软，就是说想要各位啊，我们的圣徒们能够奉献吗？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헌금을 봐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럼 그냥 줄이라 그냥. 我现在感觉那奉献不会出来那么大的金额，那干脆我们就减少一些预算吧。 근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내보다 훨씬 좋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但是长老们的信心比我更好，他们说啊，不行不行，不能这个减少预算，我们一直来祷告。 근데 속으로 다행이다 줄입시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我心里想啊，庆幸啊，幸好。如果他们说好吧，我们来减少预算，那又怎么办？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因为这个是神的绝对计划。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各位，你们真的来祷告吧。 전국 세계가 기도해 주세요. 24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24的人你们来祷告吧。 우리 생에 정말 가난을 물리치고 무능을 물리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허감 경제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후대에게 허감 경제 남기면 안 돼. 빛의 경제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我们不能把黑暗的经济留给后代，我们得留下光的经济，然后再走。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얘기하는 1세들은 마지막 사역입니다. 所以第一代可能是最后的时光吧，对你们来说，这个生命。 생을 걸어야 됩니다. 所以我们得摆上我们的生命。 기도하는데 완전히 여러분이 이게 다윗처럼 기도 그림 속에 딱 넣고 바울처럼 딱 넣고 그러세요. 各位，真的，我们祷告像大卫一样，像保罗一样，把它放到祷告的蓝图之中来祷告。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因为这是绝对性的神的计划。 전무후무입니다. 이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是空前绝后的弟兄们没有这样的教会。 예수님이 세 가지 뜰 화를 냈는데 세 가지 뜰 만드는 데는 없을 겁니다. 예수因为三个愿而大发雷霆，但是现在没有教会造出这三个愿。 드디어 우리 교단에서 지금 우리 팀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现在终于我们的教团，我们的团队要开始建造了。 검토 시대 하셔야 돼요. 所以我们得做这个时代。 그럼 실제 2, 3, 7, 5천 종족에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고 갈 수 있거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所以真的二三七五千族群不是就这么宣教，是真的能够去混，能够叫他们过来。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할 교회가 맞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是做世界福音化教会的话，그 능력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谁能够抵挡你的门呢？就算那有能的，也不能隔绝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让我们大家能够开始。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现在这一刻正在成就。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所以我们得确实的知道这三点。 기도하겠습니다. 来祷告。 이번 주간도 새 은혜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神呢，这一周也愿我们开始新的恩惠。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확립하게 하옵소서. 让所有的圣徒能够完全确立完全的望楼旅程里程碑。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에게 빛을 전하는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让阻挡时代灾殃，能够向后代传递清楚，建立起这光的望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主 예수 이름에 祷告， 아멘. 귀한 언약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感谢贵重的神约的话语。 499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我们一同向神献上第499首赞美，并且把我们准备的奉献献给神。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넷 눈 뜨여 일어나라 찬양 후에 당의장 유황수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请全体起立，我们一同献上 Remnant 兴起来吧这首赞美之后，堂会长柳光中牧师将为奉献祷告并祝祷结束礼拜。 기도 속에 재앙을 막는 망대 예정 이정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愿在我们的祷告之中能够建造起阻挡灾殃的望楼里程里程碑。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愿所有圣徒所在之处神的国度得以成就。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며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게 해주옵소서. 愿神国的事神国的事得以成就天上的军队能够被动员起来。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愿世人所不知道那黑暗能够得以捆绑。 주의 백성은 많은 곳에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게 해주옵소서. 주的百姓所去的地方所在的地方能够兴起光的经济。 237 나라 살릴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옵소서. 让我们能够建起救王二三七国家的圣殿。 우리 생에 중요한 것을 회복하여 유산으로 남기게 해주옵소서. 让我们的人生当中恢复重要的，并且将遗产留给后代。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새 은혜 입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